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봄 여름이라서 악세사리들 많이 착용하시죠? 저도 악세사리를 꽤나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좀 다양한 악세사리를 모으는 편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착용하고 봄 여름이면 정말 뽕을 뽑는 그런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한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곧 생일인데 여러분들 안나로이자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안나로이자는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주얼리 브랜드인데요.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금과 은을 재사용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주얼리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제품을 세 가지 체험해볼 수 있게 제 생일에 딱 맞춰서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미쉬라는 원석 목걸이고요. 원석이 초록색이랑 옥색이 섞인 것 같은 약간 오묘한 그런 색깔이라서 눈에 굉장히 띄더라고요. 특히 공식 홈페이지 화면에 메인 화면에 걸려있던 제품이라 바로 정바구니에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쉬하고 같은 라인으로 나온 원석 귀걸이가 있더라고요. 이 귀걸이 제품 이름은 도비라는 제품인데 이 원석이 너무 영롱하고 유니크해서 여름에 목걸이랑 귀걸이 세트로 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서 같이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다 베스트셀러 제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귀걸이는 맨 위에 있어서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화려하지도 그리고 또 그렇게 심플하지도 않아서 데일리로 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제 하나씩 아이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저의 정말 아끼고 아끼는 까르띠에 발롱블루 28mm 제품입니다. 작년에 결혼기념일 선물로 남편한테 선물을 받았고요. 당시 구입 가격이 58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인상이 돼서 약 61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까르띠에 하면 생각나는 그런 기본적인 디자인이라서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유행 타지 않고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저는 겨울에는 잘 착용하지 않는데 여름에는 이렇게 시계 하나 차주면은 꾸민 듯 꾸미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무드를 느낄 수 있어서 즐겨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티파니 제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티파니 하면 생각나는 그 티파니 블루로 된 그런 리턴 투 하트 팔찌인데요. 이 제품은 작년에 저 선물을 받았는데 실버로 된 제품이고 현재는 요 테두리에 하얀 테두리가 둘러져서 좀 더 비싸게 출시된 제품만 팔고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20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예쁜데 이 제품은 혼자 착용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착용하고 싶을 때는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저 아침에 착용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라인에 목걸이가 있는데요. 이 제품도 현재는 리뉴얼이 되어서 같은 디자인인데 요 은색 하트 부분에 다이아가 박혀서 50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 좀 놀랬거든요. 근데 저는 일본 공항에서 10만원 중반대에 구매를 했었고 여름에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 그런 정말 데일리템으로 착용할 수 있는 실버 목걸이입니다. 그리고 실버 티파니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티파니 하면은 많이들 아시는 티스마일 목걸이인데요. 보통은 백금이나 화이트 골드, 로즈 골드 색상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특별하게 실버 목걸이로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는 실버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서 괌 여행 갔을 때 남편한테 선물을 받았고요. 가격은 270달러 정도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티파니 실버 제품이 가격이 저렴하고 예쁜데 단점이 실버다 보니까 변색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매장 가서 무료로 클리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여름마다 두세 번 정도는 매장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귀걸이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제가 샤넬 오픈런 영상 올렸을 때 헛당치기 너무 아까워서 뭐라도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구입한 아이템이고요. 이렇게 CC 큰 로고에 진주 드롭이 달려있는 그런 깜찍하고 무난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가격은 61만 2천원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샤넬 귀걸이 좀 알러지 있으시는 분들은 고생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살짝 알러지 걱정이 돼서 오랜 시간 착용하지는 않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가장 최근에 데려온 디올 귀걸이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디올 하면 트라이벌 귀걸이 유명하잖아요. 이 제품은 진주 트라이벌에 이렇게 빈티지 골드로 된 CD 로고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딱 디올만의 무드가 있는 그런 귀걸이입니다. 가격은 제가 인상되고 나서 구입을 해서 75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크기가 크다 보니까 오래 착용하면 귀가 살짝 아픈 그런 단점이 있지만 너무너무 실제로 착용했을 때 예쁜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 작은 진주가 앞으로 오고 큰 진주가 뒤로 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계 다음으로 비싼 아이템인데요. 바로 반클리프 아펠의 알람브라 목걸이입니다. 사실 저는 전에 스윗 사이즈로 구입을 했다가 작년에 빈티지 사이즈로 다시 재구입을 한 그런 아이템이고요. 가장 많이들 하시는 마더 오브 퍼 색상 화이트 자개로 선택을 했습니다. 18K로 된 소재이고요. 줄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반짝반짝거려서 가품들이랑 확실히 다른 그런 진품의 그런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데일리로 하기 정말 좋아서 제가 사실 가장 많이 착용하는 그런 목걸이인 것 같습니다.